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2거래일 전에 2%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우려를 줬었고, 세계 증시에 많은 악재가 됐었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렇다면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오늘 자세하게 해봅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세 조정이냐 아니면 혹은 깊은 조정이나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깊은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가격 조정이 이미 진행이 됐죠. 이제 강세 조정은 분명 아닌 거고요. 가격 조정이 진행됐으니까. 근데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사실 그런 쪽에 좀 방점을 둬서 생각해야 될것 같고. 아까도 김유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이라면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상황이 패러다임 자체가 여기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 어떤 조정, 말 그대로 조정인 거죠. 뭐 그런 상황이라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을 못 한다든지 추가로 하락을 하면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변화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어떤 괜히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왜냐하면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다음에 나오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악재로 정도로 끝난다면 사실은 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미국 시장 먼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작년에 그 작년 이제 6월이랑 10월인가요? 저점 연결한 추세선이 위치한 가격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만약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 1750 정도까지를 목표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MACD라는 지표로 봤을 때도 MACD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이전 바닥권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라면 뭐이 정도에서 좀 끝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일봉 차트 보시면 좀더 자세히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상승 시작하면서 작년도에는 121평선을 깬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121평선 부근에 가면 거의 바닥이 나왔는데, 지금 121평선 부근에 가가지고 뭐 급락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양봉이 나오고 또 어저께는 이제 아랫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하방형성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좀 끝날 수 있는 충분한 그 수준까지 조정은 진행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한다라고, 뭐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만약에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장기 추세선이 지금 주봉상으로 60주 이평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1650포인트 정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빠진 거 폭만큼 더 빠질 그 100포인트 정도 S&P 기준으로. 그건 뭐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거나 좀 바닥을 충분히 좀 가늠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럴 때는 최소한 단기 평선 정도 회복을 해줘야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경제 지표로 보면 뭐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촉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 주면 아마 시장은 좀 바닥을 오는 확인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시장에 아주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코스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일단은 1800선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900선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단 뭐 여기서 주봉 차트로 보면 이 120주 평선도 이탈했고 추가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작년 4월 저점 때 수준에 도달했었고, 요새는 낙폭이 계속 이제 좀 제한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MACD도 오실레이터도 이전 저점 때 부근에서 어쨌든 뭐 바닥 찾기 과정 진행 중인 것 같고,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급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격도라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60일 이평선 대비 주가 얼마나 빠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저점대가 약95.2%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 100이라면 주가가 95.2 정도에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조정이라면
거의 최바닥 수준이에요. 95%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예. 패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예. 장이 굉장히 무섭게 빠질 때는 90% 정도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PBR 지표로 보면 포워드 PBR로 한 배 정도가 이제 1900선 정도라고 보니까 아마 장부가치 수준만큼 주가가 빠졌다라면은 뭐 사실 빠질 만큼 빠진 거죠. 그보다 주가가 나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그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뭐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쇼크들이 한 뭐 2, 3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1900선 정도에서 지지를 만약에 된다면 시장이 사실 그다지 큰 뭐 불안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최근에 저점 때 나왔던 1886포인트 정도가 예.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탈하고 추가로 하락을 하면 일단 단기평선 회복할 때까지는 좀 바닥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격도가 90%까지 확대된다면은 뭐 한 1800포인트 좀 아래쪽이거든요. 1700 후반대 예. 1700 한 8, 90포인트 정도 되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셔야 될 전략은 일단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은 좀 높게 보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규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시면 좋고요. 그러나 만약에 1886포인트가 무너지면 일단 포지션 좀 줄인 다음에 1800 초반대에서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급락을 하게 되면 빠질 때는 굉장히 괴롭지만 예. 또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대응만 잘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손실인 것 같아도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지금은 좀 냉정하게 좀 대처하시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시장에서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업종별로도 알아봐야 할 텐데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뭐 중요한 지지대로 생각되는 데가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예.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또 그 바로 밑에 지지대에 있어서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요 바닥권 여기를 이제 지지되느냐 뭐 이런 걸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탈하면서 이제 주가 낙폭을 키웠어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제 그 바로 아래 뭐 작년 그 7, 8월 저점 때 지지대가 있고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 지수 같은 경우 4,00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뭐 지겹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낙폭 확대했지만 또 작년 8월 저점 때 부근에 또 도달해서 또 반등 시도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장비 업종 지수는 그대로 그냥 박스권에서 1월 내내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단선이 좀 지지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금융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합니다. 어쨌든 하락 추세 형성이 됐었고 이전 저점 때 지지도 일시적으로나마 이탈한 상태인데 어쨌든 뭐 채널 하단선에 닿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은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업종 지수들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바닥 따지기 과정이 진행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하락 가능한 폭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이니까 1900 전후한 수준 1886 정도 바닥인데 네. 바닥 따지기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일단은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텐데 코스닥 시장 역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500선은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스닥 예. 쪽에서는 어떤 점을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500선이 지지되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주봉 차트로 보시면 우리가 이미 코스닥은 이제 하락 추세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작년 중반부터. 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통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되밀리는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 60일 이평선이죠. 요를 회복을 했고 사실 요 가격대 부분에서 또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하단선 부분이 이제 지지되는 양상이라가지고 어쨌든 500포인트 안 깨지고 뭐 520, 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을 좀 다져지면 이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 중기 하락 추세가 이 횡보 또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당장 이렇게 큰 재미를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다라고 뭐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양대 시장 그리고 업종별로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